흐린 날의 매력이 있잖아요. 술이 너무 맛있는 거. 아, 여러분 눈동자의 치얼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첨보 웰리스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텐트 피칭 해볼게요. 근데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요? 그럼 뭐가 좋다고요? 술이 맛있다고요? 엄청 넓어. 이게 작아요. 담요가 넘나 길이가 넘나 작은 거. 어차피 나는 전기 매트를 쓸 거. 오늘은 전기 매트도 2인용 가지고 왔어요. 완전히 뜨끈하게 있으려고. 여러분, 저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날씨가 어둡네요. 내가 좋아하는 조명들 켜줄까요? 맞아, 이거는 삼각대들을 켤 수 있는 거였어. 이쪽에다가 다 던져. 요 텐트가 4인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혼자 쓰면은 진짜 궁궐입니다. 3인용도 큰데 4인용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일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그 온도가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요 400W 요거 난로 가져왔고, 일단 내부에다가 케이블 하나만 놔둬주고, 요즘 거의 릴선 안 하고 파워뱅크로만 했는데, 오늘은 이게 날이 좀 꿉꿉하고 이러니까 꼭 써야겠더라고요. 전기 매트도
보통 찌그만 거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완전 큰 거 가지고 왔어. 저 빨리 이거 하고 맥걸리 맥걸리 진짜 막걸리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말려야 되는데 이제 상을 준비해 왔으니까. 왜 이렇게 어둡지 또? 막걸리를 한 잔 하려고요. 저는 여기 캠핑장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앞에 사이트 뷰로 했어요. 사람도 없어서. 여기 지금 막걸리. 그리고 이 요게 앞에 이렇게 조그맣지만 전실처럼 이렇게 천장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랜턴 살 때 아무튼 받았던 건데요. 다리가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이야.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 집 앞에다가 세워놓으려고요. 이거 살짝 닫은 거 맞네. 밑에 루메나라고 써있네. 다리가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좀 분위기도 살짝 내볼까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잘 보이진 않네요. 강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혼술에 조명이 필수다. 뭐 이런 말씀.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바로 먹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깨끗한 상태로 버리도록 할게요. 얘는 새우젓하고 이걸. 어머. 진짜 이렇게 뜯으면 승질이 나 안 나. 보여. 딱 막걸리 한 병인데 완전히. 여러분 이제 막걸리를 마셔볼 거예요. 드디어.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일 줄. 너무 귀엽죠? 저 원래 이거 큰 것만 있었는데 우리 귀여운 내미가 선물 줘가지고 저 조그만 것도 생겼어요. 얘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조그만 거. 여러분 눈동자에 cheers. 이거 원샷 하기가 되게 좋구나. 이 잔 딱 좋네요. 도착했는데 막걸리 마시고 싶고 요리하기 싫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왔어요. 너무 맛있어. 이따 곱창 먹을 거라 부추 무쳐왔는데 그걸 살짝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여러분 저 오늘 막걸리가 엄청 땡겼어요. 1000ml 맥주 500ml 두 캔이네. 양이 진짜 꽤 크구나. 좋다. 텀블러는 나무들이나 이거 진짜 자체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오면 너무 좋아요. 오늘 비가 오전에 잠깐 내리다가 계속 흐린 날이었어요. 근데 흐린 날의 매력이 있잖아요. 술이 너무 맛있는 거. 그리고 전기장판 켜놨더니 너무 따뜻하다. 그 뭐야, 여긴 또 와이파이가 돼요.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둥글둥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조금만 저녁에 다봉아 이해해 주련. 맛있네.
알딸딸한 것이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잠깐 쉬고 돌아와야겠어요. 이미 와가 외로운데 아 가사 죽이네. 이별보다 더 아픈 건 외로움이래. 맞는 말 아닌가? 저 조금 알딸딸해서 그냥 그렇게 켜놓으려고요. 안 찍는 것보다는 나중에 편집할 때 뭐라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돌아버린다 진짜. 천천히. 이거 안 맞았어. 어 이제 맞았다. 물을 먼저 뚜껑을 살인범의 이 흐름을 놓쳤어 지금. 아 곤란해. 오 나 이 정도면 진짜 짱인데. 이거 딱 맞췄 미쳤다. 450ml 딱 맞췄어. 이렇게 훅 알딸딸한 느낌이 너무 오랜만인데. 그냥 갑자기 우거 탁 완전 몸이 늘어질 정도로 취하는 게 아닌데. 이거 몸은 너무 가벼운데 지금. 여기가 지금 약간 맹해요. 여러분 누우니까 더 알딸딸해요.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eart. 나무 보이고 you're everything I ever want to see. 좋잖아요.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오, 안 쓰러지나? 저 이제 약간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아직도 정신이 다 차려지진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하고 얘하고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좀 편하게 막 이렇게 넣는 체형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쁘죠? 컬러가 이뻐요. 어, 제가 그걸 안 가져왔잖아요. 고체 연료를. 최대한 얇은 장작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작년 여름인가 샀는데 이렇게 뒤늦게 사용하게 될 줄이야. 이렇게고. 근데 얘는 X자가 안 되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였어요. 땅에 딱 묻고 됐다. 바로 불 붙었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 근데 곱창이 안 녹았어요. 아 좋다.
근데 연기는 엄청 많이 나. 이제 곱창을 한번 해볼까요? 먹을 거예요. 오발탄 소곱창구이. 오발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그 맛이 날려나 모르겠어. 이게 후기로는 너무 부드러워서 뭐 자를 필요도 없이 뭐 먹으면 된다 이랬는데 보겠습니다. 소스를 넣어볼게요. 찍 먹어볼게요. 일단은 어이구야 많이 익었어. 가장 잘 익은 아이부터. 너무 뜨겁겠다는데. 아 고소하다. 오늘 뭔가 조명이 엄청 어둡다. 양념 소스인데 약간 매콤하니
여러분 벌써 8시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마지막이었거든요. 아니 월요일 화요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캠핑을 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로 캠핑 와서 드라마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불냄새 장난 아니에요. 연기가 되게 많이 났어요. 온몸에 불냄새가 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티타임을 가지고 좀 쉬었다가 세수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 낮에 먹은 막걸리 파워가 너무 세네. 이게 이제 입차인데 드리퍼랑을 안 챙겨와서 이대로 날씨가 흐렸잖아요. 약간 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삭시지 쑤시는 건가? 팔 끓일 필요 없고 요렇게 한 몇 분? 이따가 먹을게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차에 있나? 고정도 안 돼가지고 뭐야 이게. 이건 약간 공짜로 안 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괜찮아요. 드라마 틀어놓고 아우 빨리 뛰어갔다 언니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랜턴 끄고 들어와서 자려고 합니다. 아, 좋아했던 드라마가 끝나가지고 근데 기분 좋게 끝났어요. 이게 약간 작품성이나 뭐 그런 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재밌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꿀잠 자요. 안녕. (6시 45분) 어우 추워.
되려나? 껍질. 좋은 아침이에요. 아, 확실히 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뜻해. 아침 지금 7시 됐나 이제? 해가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가 봐요. 떴는데 눈앞에 쨍하게 뭔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지겨워 지겨워 미세먼지. 와 이제 불 다 붙었다. 하나 또 넣어놔줘야 돼요. 오른쪽 눈알이 시렵네. 아우야. 누룽지, 그다음에 계란. 아, 나 오늘 파전도 먹을 게 많았네. 쪽파. 근데 원래 대파로 하라고 제가 본 레시피는 그랬는데 제가 집에 쪽파가 있어가지고 그냥 쪽파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파하면 더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해. 여러분은 대파로 하십시오. 셔셔. 조금만. 제가 좀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 많이 넣어도 맛있더라고.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를 숨이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간식인데 계란을 아까 누룽지 여기 담아왔던 실리콘백에다가 두 개? 세 개? 계란은 건강하니까 풀어주면 된대. 계란 만지고는 꼭 손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오호. 계란물을 섞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전분가루 담아왔거든요. 요 전분가루 물을 어제 너무 부추 그거야?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고요. 근데 간장 계란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요. 전 일부러 되직하게 했는데 이거 물은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맞추면 돼요. 저 지난번에 집에서 먹을 때 물을 좀 많이 했더니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그거보단 적게 했는데
한 2cm만 더 했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줄게요! 네! 사장님이 장작 더 주셨어요. 천천히 나가래요. 언제 이렇게 지나가실 때 보셨었나 보다. 장작 다 쓴 거. 아, 따뜻하다. 아, 장작 있으니까 든든하네. 제 진짜 1년에 천보사는 6번 이상은 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올릴 영상을 최종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약간 마지막에 좀 느끼하더라고요. 양을 조금만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많이 하면 좀 느끼해. 그럴 수 있어. 그치? 얼른 커피로 카페인을 충전해줘야 해요. 요거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너무 여유로워요. 대신에 일찍 일어나서 벌써 또 졸리는 느낌이네. 자고 싶네. 자버릴까? 여러분 이제 바람이 저 여기 안에 치우고 곱창 먹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집에서 먹어야겠어요. 제가 봄이 되면 항상 보는 영화 오만과 편견입니다. 1년에 한 두 번씩은 봐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최애 영화거든요. 싫어하는 게 이런 턱 있는 폴대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잘 걸려요. 나무가 저번에 똑딱하고 부러져가지고 빗각으로 그거 부러진 거예요. 뽁뽁이로 이렇게 여러분, 저는 1박 2일 잘 쉬었다 갑니다. 오늘도 천보산 역시나 너무 좋았어요. 저 앞에 사장님 계세요. 아무튼 쑥스럽네. 저 갈게요, 여러분.